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.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간합병진. 근데 제가 요즘에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간합병진들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절제됐냐. 딱 1인분만 먹으러 갈 겁니다. 이제 사이드 메뉴는 그만. 그리하여 오늘 가볼 곳은 행님, 행님이 대구에 살면서 자주 가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유창반점 가서 종합비빔밥 한번 꼭 드셔주세요. 워낙 유명한 곳이니 길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? 뭐지? 아, 유창반점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. 아, 유명하다 그러니까 뭔가 아는 척해야 되나? 아, 유창반점. 알지. 그럼 이제 그곳으로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. 그럼 병진! 뿅! 이제 요 근처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이 없어. 가게에 도착했어요. 어, 뭐야? 옆에 주차장 있잖아. 가게에 도착했어요.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. 메뉴판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짬뽕이랑 중화비빔밥 두 개 만든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중화비빔밥 주문했어요. 여기는 보리차주입니다. 아, 뭔가 보리물 오랜만이네. 옛날에 뭔가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항상 막 그 주전자? 주전자에다가 막 보리차 끓이고 그랬는데 자취하면서 이런 거 맛볼 기회가 없어졌어. 오, 중화비빔밥 나왔어요. 그리고 짬뽕 국물도 같이 줍니다. 단무지는 셀프바로 이용하라 그러더라고요. 좀 가지고 올게요. 짜잔. 양파하고 춘장, 단무지 담았어요. 원래 내가 춘장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서 따로 담았습니다. 일단은 이게 흰밥 위에다가 약간 그 볶음 이런 걸 올리는 방식인가 봐요. 일단 비벼서 먹어야겠는데. 살짝만 비벼서 한 입 맛보도록 할게요. 짜잔. 와, 꾸덕한 맛. 되게 꾸덕하면서 약간 진한 맛 나요. 그리고 안에 불고기 같은 게 들어가 있었는가? 약간 불 맛 나는 제육볶음? 살려야 좋다. 살려. 처음 모습 그대로 다시 살려. 됐어. 아, 이거 비주얼 내가 봤을 때 이거 못 살리겠는데, 이거? 이번에는 이 중화비빔밥 딱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또 이거 새우 하나 쫙 얹어가지고 이거지. 이것이요. 요렇게 해서 한 입. 끝났어. 근데 약간 탱글거린 새우가 끝났어. 그리고 역시 중화 요리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오기버섯. 요게 또 비주얼은 이런데 말랑하니 맛있어요. 이렇게 또 한 입 빡. 오기버섯이 무슨 물미역같이 생겼는데 딱 버섯 식감이에요. 그래가지고 씹는 식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슬슬 타이밍이 온 것 같아. 계란 먹을 타이밍이. 요게 이제 딱 잘라가지고 어쩌다 보니 계란이랑 새우 콜라보? 이게 간이 세다 보니까 계란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. 이거 중화비빔밥 하나하고 그냥 살짝 공깃밥 하나 더 해가지고 얹어 먹어도 괜찮겠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. 이때까지 내가 단무지를 너무 안 먹었어. 단무지 또 딱 얹어가지고 춘장 양파. 무난무난하게 꾸덕한 그런 중화비빔밥이에요. 아우, 이번엔 양파도 하나 얹어가지고. 오, 양파 두 개 얹어? 이제 짬뽕 국물도 한 입 합시다. 야, 이거 짬뽕 국물 이거 양배추 큰 거 넣어주는 것 같다. 양배추가 또 이거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되긴 하지. 이거 한 입 먼저 맛보도록 할게요.
매워. 중화비 막 먹고 나서 이거 짬뽕 국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운맛만 나. 짬뽕 국물 먹으니까 뭔가 입이 좀 얼얼해지는 기분? 나쁘지 않습니다. 깔끔하게 다 먹었다. 역시 모든 시대에 맞을 것이 원한 문화들이다. 어질러진 나의 입안을 깔끔하게 해준다. 불맛이 나는 제육볶음. 고기가 들어가서 그런가? 왜 이렇게 맛있지? 굉장히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먹방 끝. 바이바이.